안녕하세요. 나무꾼 우드캠입니다. 오늘은 원목 파티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초님들을 위한 가장 쉬우면서도 깔끔하게 파티션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목재는 스프러스 마감재 유럽산 소나무입니다. 19에 140, 19에 90, 38에 90 목재입니다. 먼저 19에 90 목재를 깔아주시고요. 그 위에 19에 140 목재를 쭉쭉쭉 깔아줍니다. 주의할 점은 처음 시작 목재 직각을 딱 맞게 잘 박아주셔야 다음 목재들도 직각이 딱딱 맞습니다. 그냥 피스로 막 박아주시면 되고요. 이중 드릴 비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스로 바로 박아주세요. 위치도 상관없고요. 피스 구멍 삐뚤빠뚤 상관없습니다. 그냥 박아주세요. 피스는 32mm 사용해 주시고요. 피스가 반대편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만 박아주시면 됩니다. 피스 구멍 삐뚤빠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가려질 거예요. 그냥 막 박아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피스로 막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19에 90 목재로 피스 박은 자리를 가려줍니다. 이때는 피스 구멍 딱 3개만 박아주시고요. 윗부분, 아랫부분, 중간부분 피스 구멍 딱 3개만 32mm 피스 결합해주시고요. 목심으로 피스 구멍을 메꿀 거니까 이중 드릴 비트로 구멍을 깔끔하게 뚫어주시고요. 이중 드릴 비트로 피스 구멍부터 먼저 만들고 피스 결합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리를 부착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38에 90을 피스 결합 해주시고요. 이중 드릴 비트 사용해서 피스 결합 4개, 피스 길이는 50mm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리 목재는 38에 90 목재입니다. 피스 구멍 4개. 이렇게 피스 구멍 개수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막 그냥 벌집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스 구멍 많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하지 않아요. 이제 다리 지지대를 부착해 보겠습니다. 45도 각 재단해서 목재를 드립니다. 피스 길이는 50mm로 결합해 주시고요. 여기도 피스 구멍 4개. 이제 마지막으로 파티션 맨 윗부분 마감입니다. 피스 결합 3개만 해주시고요. 피스 길이 32mm입니다.
이 부분도 목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중 드릴 비트로 피스 구멍 뚫어주시고 피스 결합 해주시고요. 이제 피스 구멍 목심으로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심에 본드 바르고요. 피스 구멍에 넣어주시고 본드 흘러나온 부분은 바로 물티슈로 닦아내주시는 게 깔끔합니다. 10분 뒤에 바보톱으로 목심 잘라주시면 됩니다. 원목 파티션 완성. 깔끔하죠? 아주 깔끔합니다. 이 파티션의 장점은 만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파티션을 원하는 길이대로, 원하는 높이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목 파티션 만들기 참 쉽죠? 파티션 만들기 위해서 목재를 홈을 파고 끼워놓고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홈 파서 끼워넣기 쉽게 안 들어갑니다. 바쁘다 바쁘 현대사회, 목공은 항상 쉽게 쉽게 간편하게 하세요. 원하는 사이즈대로 가로 길이, 높이 정해서 연락 주시면 목재를 다 재단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왕초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 100개 달성 시 댓글 남겨주신 두 분께 디월트 줄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무꾼 우드키였습니다. 안녕!